부처님께서 오직 이 길만이 윗바사나만이 깨달음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다른 사람도 아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윗바사나를 하시기를 권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마음치행복도량 대구 구룡사주지 도일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현대인과 불교명상이라고 해서 왜 현대인들이 불교명상을 해야 되고 또 많이 열광을 하고 그리고 또 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대해서 간략히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메디테이션, 글자 그대로 우리 불교에서 하는 명상이란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불교 명상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바로 사마타와 윗바사나 이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이 사마타란 과연 무엇인가? 바로 한문으로는 거칠 지자를 쓴다라고 했죠.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마음을 고요하게 가라앉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마타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고요하게 가라앉히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쓰죠. 예를 들면 뭐 점을 찍어 놓고 본다든지 거기에 대한 방법이 40몇 가지나 있습니다. 정확히는 52가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52가지의 방법으로 마음을 고요하게 가라앉히는 방법이 바로 사마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우리 불교에서 수행하는 방법은 바로 윗바사나입니다. 윗바사나는 두 가지 말의 합성입니다. 위바사나입니다. 위란 바로 무엇인가 하면 various way라 그래서 여러 갈래의 길, 여러 가지, 다양한 이런 뜻이 바로 various입니다. way는 바로 길이죠. 그래서 다양한 방법, 다양한 길이라는 겁니다. 위가 바로 그런 뜻이라면 바사나는 무슨 뜻이냐? 바로 본다라는 뜻입니다. seeing입니다. seeing, 우리 그냥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좀 더 이렇게 자세하게 보는 게 바로 싱잉이죠. 그래서 자세하게 여러 갈래로 본다. 무엇을 여러 갈래로 자세하게 보느냐? 바로 신수신법, 사념체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하게 보는 것이 바로 윗바사나가 되겠습니다. 자, 사마타와 윗바사나 두 개의 차이점을 아시겠죠? 사마타는 마음을 고요하게 가라앉힌 상태에서 깊은 선정에 들어가는 연습이라면 윗바사나는 다양하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무엇을 다양하게 바라보느냐? 바로 신수신법, 사년처,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바라보고 우리 수, 느낌을 바라보고 우리 마음을 바라보고 법, 그리고 모든 것들이 일어나는 현상들을 자세하게 바라보고 알아차리는 게 바로 윗바사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윗바사나 할 때 우리가 가장 이러한 말들을 하죠. 알아차림, 알아차림을 많이 하라 그러죠. 바로 그게 바로 자세하게 보다 보면 바로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의 수행법 크가지 두 개는 사마타와 윗바사나 두 개로 나눈다. 그래서 이게 중국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바로 마하지관법이 됩니다. 자, 윗바사나를 한문에서는 볼관자로 했어요. 자세하게 바라보는 게 바로 관입니다. 그냥 보는 건 관이라고 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관광 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관광이 뭔가 하면 그냥 이렇게 놀러가서 휙 둘른 게 아니라 자세하게 뭔가를 가서 여기는 어떠한 불상이 있고 이 불상은 언제고 이렇게 자세하게 살피는 게 바로 관입니다. 관광입니다. 그래서 관광이라고 할 때 이 볼관자를 써서 중국에서는 마하지관법이라는 수행법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사마타와 윗바사나죠. 이때까지만 해도 중국 불교도 수행법은 바르게 갔습니다. 바로 AD 520년경에 천태지의 스님께서 바로 이 마하지관법을 만드셨죠. 그렇지만 지관법을 만들었는 게 아니라 사실상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한역으로 번역해서 중국에서 처음으로 이
사마타와 입바사나를 소개하신 분이 바로 천태종의 창시자인 천태지혜선님께서 마하지간법을 만들었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중국도 바른 수행법을 하고 있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가 중국이란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아직도 전 세계에서 코카콜라를 코카콜라라고 부르지 않는 자기 나라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처님의 가르침 사마타와 위빠사나 마하지간법도 3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공안이라고 이상한 걸로 바뀌어집니다. 그 공안이 나중에 바뀌어지는 게 뭐로 바뀌어지느냐? 바로 화두로 바뀌어집니다. 지금 우리 대한불교조 교종 스님들이 화두 잡고 선박에서 열심히 수행하고 계시죠. 그렇지만 그 수행법이 화두도 거슬러 거슬러 올라가면 마하지간법 그 사마타와 위빠사나와 별반 다르지 않다. 그렇지만 방법에서 화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수행법이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풀리지 않는 답을 꾸준하게 생각하다 보면 상기가 됩니다. 막 가슴이 터질 것 같고 얼굴이 벌개지면서 머리가 막 부서질 것 같습니다. 이러한 수행법은 과연 중국에서 만든 화두법이 저는 바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대신에 여러분들이 사마타와 위빠사나 수행을 해보면 압니다. 하면 할수록 편안해지고 그지없는 행복에 빠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행복에 빠질까봐 오히려 더 겁을 내고 더 알아차림을 해서 그러한 행복감에 빠지지 않고 현재에 충실히 그 알아차림을 꾸준히 할 수 있는 연습을 도로 더 해야 됩니다. 이렇게 사마타와 위빠사나 부처님의 수행법을 하면 오히려 너무 행복해져서 오히려 거기에 빠져들까봐 걱정을 해야 되는데 화두 수행을 하면 막 머리 터집니다. 막 얼굴이 붉어지고 막 가슴은 답답하고 막 그냥 미칠 것 같죠. 과연 두 개 중에 어떠한 수행법이 바른 수행법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사마타와 위빠사나가 바로 부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수행법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마타와 위빠사나를 더 권합니다. 그리고 또 경전에 보면 이러한 말이 나옵니다. This is the only way to attain the Nirvana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바로 무슨 말인가 하면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열반에 깨달음이 이르는 유일한 길이 뭔가 하면 바로 This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 바로 윗바사나를 통해서만이 유일하게 깨달음의 길로 갈 수 있다라고 부처님께서 경전에서 그렇게 딱 말해 놓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슨 화두고 공안이고 이런 쓸데없는 데 시간을 보내는지 저는 제 개인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너무 제가 부처님의 가르침인 윗바사나만 옹호하고 그리고 우리 대승불교에서 하는 화두를 너무 이렇게 비하하는 것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해보시면 압니다. 두 개가 어느 만큼 수행법에서 차이가 나는지 저는 두 개 다를 해봤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화두는 저는 아예 생각지도 않습니다. 저는 오직 윗바사나만 합니다. 하면 할수록 행복해지고 한 만큼 수행의 깊이가 익숙해지고 그리고 선정에도 쉽게 들 수 있는 방법이 사마타와 윗바사나 수행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부처님께서 오직 이 길만이 윗바사나만이 깨달음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다른 사람도 아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윗바사나를 하시기를 권합니다. 자,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청정도론에 나오는 명상을 하면 어떠한 이익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번 더 복습하는 마음으로 한 번 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첫째, 번뇌가 제거되고 슬픔과 비탄에서 벗어나고 그리고 금심이 극복되고 그리고 육체적인 고통도 극복이 됩니다. 그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부처님의 가시다가 이렇게 몸이 아프시면 이렇게 선정에 들었다가 선정으로서 그 아픔을 억누르고 다시 나오셔서 다시 이제 길을 떠나시는 그러한 대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은 지난 시간 한번 더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가지 도화가를 성취한다. 그리고 해탈 열반으로 이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명상의 이익입니다. 자, 그러면 명상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히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대체 명상은 하고 싶은데
어떻게 명상을 하나?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상하는 법은 쉽습니다. 선방에 가면 허리를 고추세우라고 합니다. 절대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절대 그러실 필요가 없는 게 명상의 가장 기본은 온몸에 힘을 빼는 게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일부러 허리를 고쳐세운다고 허리에 힘을 주고 있으면 허리가 나중에 아프죠. 온 신경이 그쪽으로 갑니다. 절대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방석 좌복만 잘 이용해서 엉덩이 이렇게 꼬리뼈 있는 부분에 잘 이렇게 앉혀서 이렇게 몸을 흔들다 보면 온몸에 힘을 뺐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허리가 약간 고쳐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딱 잡아서 온몸에 힘을 뺀 상태에서 편안하게 앉으시면 됩니다. 첫 번째, 그렇게 편안하게 앉는데 편안하게 앉는 방법도 세 가지가 있습니다. 평자와 반가부자 그리고 결가부자 이렇게 세 가지 앉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결가부자를 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선방에 가면 어떤 스님들은 결가부자 했다고 이제 조복 받았다고 합니다. 너무나 웃기는 이야기죠. 그거 인도 사람들은 조복을 받지 않아도 다리가 길어서 다리가 길고 허벅지가 가늘어서 누구나가 결가부자를 쉽게 합니다. 결가부자는 이렇게 다리를 서로 이렇게 꼬고 앉는 것을 결가부자라고 하는데 그거 누구나가 쉽게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은 허벅지가 굵고 다리가 짧죠. 그래서 결가부자를 하기가 힘들 뿐입니다. 근데 무슨 결가부자를 하고 한다고 뭐 부처님의 조복을 받았다라는 그런 허황된 소리를 하는 스님들도 많습니다만 그거 절대 아닙니다. 다리가 짧고 단지 신체 구조가 그렇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반가부자를 해야 될까요? 반가부자는 다리 하나 위에다가 또 다른 다리를 이렇게 위에다가 올려놓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뭔가 하면 바로 골반뼈가 틀어집니다. 한쪽이 골반뼈가 이렇게 똑같이 있다면 한쪽이 높아지고 한쪽이 낮아지겠죠. 그래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반가부자 할 때는 한 시간마다 오른 다리를 위로 올렸다면 왼 다리를 한 시간 뒤에는 올려야지 이쪽에 높아졌던 골반이 다시 이쪽에 높아지면서 균형이 맞춰집니다.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바로 평자입니다. 평자는 앞발 위에다 그냥 앞발을 이렇게 갖다 붙이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다리도 굉장히 편할 뿐더러 조복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게 고통스럽게 결가부자 억지로 하면서 조복받지 않아도 굉장히 결가부자 한 거랑 똑같은 효과를 내면서 엉치뼈가 바닥에 딱 붙어서 골반이 틀어질 위험성도 없는 게 바로 평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첫 번째, 온몸에 힘을 빼놓고 앉는데 뒷방석을 이용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뒤에 방석을 뒤를 약간 높이면서 이렇게 앉다 보면 꼬리뼈 주변으로 해서 이렇게 중심을 잘 잡아보면 온몸에 힘을 뺐는데도 허리가 약간 고추서는 그러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 포인트에서 다리는 평자로 이렇게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다리를 평자로 만드시고 손은 이렇게 엄지와 금지를 두 개 이렇게 해서 무릎 위에다가 살포시 놓습니다. 이것을 꽉 잡을 필요는 없습니다. 왜 꽉 잡을 필요가 없는가 하면 이것이 하는 역할이 아주 단순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명상을 하다 보면 어떨 때는 내가 과연 잠을 자고 있는지 명상을 하고 있는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손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 손을 바라봐서 바라본다고 눈을 뜨고 바라보는 거 아닙니다. 명상은 부처님 명상은 항상 눈을 감고 합니다. 눈을 감고 하는데 바라봤을 때 눈을 감은 상태에서 이 손을 바라봤을 때 이 손이 떨어져 있었다 이러면 나는 명상을 하고 있었는 것 같지만 명상을 하지 않고 자고 있었는 겁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 바로 이 엄지와 금지를 가볍게 붙일 뿐이지 이게 무슨 뭐 엄지와 금지를 붙여야지만이 꼭 된다 그거 아닙니다. 단지 잠을 잤는지 잠을 자지 않았는지 알기 위해서 엄지와 금지를 붙이니까 힘줄 필요가 하나도 없겠죠. 그냥 가볍게 엄지와 금지를 붙인 다음에 무릎 위에다가 양손을 이렇게 얹어놓습니다. 무릎 위에 양손을 이렇게 얹어놓고 그런 다음에 눈을 감습니다. 눈을 감은 다음에 눈을 감은 상태에서 어디를 바라보느냐 바로 코끝을 바라보든지 바로 이 두
미간 사이를 바라보면서 몸은 릴렉스, 항상 온몸에 힘을 뺀 상태에서 가장 편안한 상태로, 그런 상태에서 혀가 있습니다. 혀가 있는데 혀를 바로 이 손 요 부분이 앞니빨이라고 하면 앞니빨 위에, 이게 혀입니다. 왼쪽 손이 혀입니다. 그러면 혀를 위천장에다가 가볍게 갖다 붙입니다. 가장 편안한 자리, 이빨 바로 뒤쪽도 좋고 입천장도 좋습니다. 이러한 곳에 가볍게 갖다 붙이면 처음에 한 몇 번은 춤을 이렇게 삼키게 되지만 혀를 입천장에다가 갖다 붙이는 것만으로도 침을 삼키지 않게 됩니다. 저절로 침이 나오면 저절로 이렇게 내려가게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이렇게 침을 삼키면 침을 삼키는지 삼키지 않는지도 모르죠. 그러면서 소리도 나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명상을 할 때 집중이 되면 될수록 옆에 작은 소리, 심지어는 시계 바늘 가는 소리, 초침 가는 소리 있지 않습니까? 그 소리도 너무나 크고 시끄럽게 들립니다. 그 말은 뭔가 하면 우리가 그만큼 알아차림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항상 지금 이 순간에 알아차림을 통해서 지금 이 순간 행복하라고 말을 하셨지만 우리는 항상 지금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침을 삼키면 침 삼키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이래야 되는데 그냥 지나가죠.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내가 그냥 손을 이야기하면서, 요즘 특히 교수들, 많이 배운 사람들 뭐 그렇게 손을 많이 활용하는지, 나 미국에서 공부하고 왔어 뭐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합니다. 과연 그 사람들이 이거를 알아차리면서 하겠습니까? 무의식 중에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하는 것을 알아차리는 게 바로 명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상을 할 때, 자, 첫 번째, 자, 온몸에 힘을 빼고, 두 번째, 평자를 한다. 그리고 골반뼈 있는데 뒷방석을 앉혀서 가장 편안한 자세로 몸을 이렇게 허리가 저절로 고칠 수 있는 지점을 찾는다. 그런 다음에 손을 이렇게 엄지와 검지를 가다듬 모으고 무릎 위에다 살포시 얹고, 또 이것이 힘들면, 하다 보면 이것도 힘듭니다. 바로 손을 엄지와 검지를 이렇게 해서 이 발바닥 있는 부분에다 이렇게 놓습니다. 놓아서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해서, 이것도 힘껏 이렇게 잡을 필요 없습니다. 명상은 온몸에 힘을 빼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가볍게 손을 이렇게 대고, 이 또한 목적이 내가 잤는지 안 잤는지입니다. 명상을 하다 보면 내가 명상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자고 있는지 구분이 안 갈 때 눈을 감은 상태 이 손을 보고 이 손이 벌어져 있다고 하면 잠을 잤는 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또 마음을 사잡고 명상에 더 집중을 하면 되겠죠. 예,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혀는 바로 입천장에 살포시 갖다 붙이는데 왜 그렇게 하는가 하면 바로 침이 이렇게 넘어가는 소리가 명상을 하다 보면 굉장히 크게 들리고 수행에 방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천장에다가 혀를 가볍게 갖다 대므로써 그러한 침 삼킴을 방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혀를 입천장에다가 가볍게, 그것도 꼭 입천장이 아니라도 됩니다. 내 혀가 가장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곳. 모든 명상은 편안함, 릴렉스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뭔가 힘을 쓴다든지 하면 명상하는 데 방해가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어디를 살펴야 되느냐.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네 가지 신수신법을 알아차리는 겁니다. 자, 다리가 저리다 라면 다리가 저림을 알아차리고, 얼굴에 벌레가 기어가는 것처럼 가렵다 이러면 손으로 끌지 마시고 이렇게 가려움이라고 하고, 다리가 저리면 다리저림이라고 알아차리면 됩니다. 윗바사나의 또 다른 말은 보면 사라진다 입니다.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정말 신기합니다. 우리가 의사들이나 이런 분들은 다리가 저리면 우리가 다리를 펴야지만이 다리저림이 없어진다라고 하죠. 아닙니다. 다리저릴 때 우리가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다리저림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경험해 보고 나면 야, 정말 신기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굳이 자세를 바꾸지 않더라도 다리저림이나 뭐 이러한 것들이 있으면 그냥 다리저림이라고 하고, 그리고 얼굴이 가렵든지 하면 가려움이라고 하고, 또 어떠한 슬픈 느낌이 일어난다든지 하면
그러한 슬픈 느낌이 일어나는 것을 알아차리고 또 갑자기 있다가 막 굉장히 막 즐거운 느낌이 막 일어나기도 합니다. 막 그럴 때는 아, 내가 지금 즐거운 느낌이 일어나고 있구나 라고 알아차리고 그래서 모든 것을 알아차림을 꾸준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바로 윗바사나 수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우울하구나, 우울함을 알아차리고 그렇게 하다가 또 바깥에서 쇠가 지저귀는 소리가 갑자기 또 내 귀에 굉장히 크게 들린다. 그러면 아, 들림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것을 세분화시키지 말고 들림, 들림, 들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신수신법, 그 새소리는 법에 속하겠죠. 왜냐하면 우리 몸에서 느끼는 것, 그리고 느낌에서 느끼는 것,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을 제외한 나머지를 전부 다 법이라고 했기 때문에 새소리라든지 지나가는 차 소리, 그리고 크래션 소리 이러한 것들은 모두 다 법에 속해지겠습니다. 그렇지만 무엇이든지 내가 가장 강하게 느낄 수 있는 것을 가장 먼저 강하게 느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을 때는 다시 이렇게 배를 바라보면서 일어남, 사라짐, 일어남, 사라짐을 꾸준히 바라봅니다. 우리가 숨을 들이쉴 때는 가슴이나 배가 일어나죠. 부풀어지죠. 그래서 일어남이라고 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숨을 내쉴 때는 사라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명상하는 자세는 몸을 힘을 빼고 그리고 뒷방석을 이용해서 허리가 저절로 고추 서는 지점을 찾고 발은 평자로 하고 손은 엄지와 금지를 살짝 모으고 무릎 위에다 놓고 그리고 눈은 감은 채로 코를 바라보고 혀는 입천장에 올리고 이렇게 해서 온몸에 힘을 뺀 상태에서 처음에 호흡에 집중을 하면서 숨을 들이쉴 때 배가 일어나고 할 때 일어남이라고 하고 숨을 내뱉을 때 사라짐이라고 하면서 거기에서 오는 또 다른 더 강한 자극, 예를 들면 다리저림이 온다 그러면 다리를 풀어서 움직이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리저림이라고 끊임없이 그 다리저림 부분을 눈을 감은 상태에서 바라보면서 다리저림, 다리저림, 다리저림이라고 하면 사라진다. 윗바사나의 또 다른 말은 보면 사라진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다 보면 나는 열심히 수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과거로 돌아갔다든지 아니면 미래에 불안한 걱정을 하고 있다든지 이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 내가 바로 이러한 망상을 내가 부렸구나라고 금방 알아차리고 또다시 내가 그 영화의 주인공처럼 막 그냥 그 안에서 아, 내가 옛날에 저랬었지, 누구를 뭐 사랑했었지 이렇게 하면서 과거를 그걸 즐기면 안 됩니다. 내가 알아차림을 하고 있는데 어떠한 그게 바로 망상이거든요.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지금 바로 이 순간을 알아차리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과거를 즐기면서 아, 옛날에 그래 순자가 나를 많이 사랑했었지 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내가 다른 망상을 했었다면 망상을 했음을 알아차리고 다시 배로 호흡을 가져와서 일어남 사라짐을 끊임없이 하다 보면 또 우리의 마음은 언제 도망갔는지도 모르게 또 다른 망상을 또 떠오릅니다. 그걸 보고 번뇌라고 하죠. 근데 희한하게 해보면 한번 일어났던 번뇌는 똑같은 게 두 번 다시 잘 안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면 망상이 줄어들고 번뇌가 줄어들어서 호흡에 점차 집중을 할 수 있게 됨으로써 집중이 깊어지고 그리고 선정에 들게 되고 그 선정에 들므로써 우리가 깨달음으로 가는 그러한 길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직접 해보십시오. 저는 체험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명상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명상을 하는지에 대해서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